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포크박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구독자님 중에 김은경님께서 청해주신 곡, 조항조님의 고맙소라는 곡입니다. 자, 알토 색소폰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저 키는 뭐 제가 이렇게 좀 적당한 키를 이제 잡아서 이렇게 올려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키는 혹시 다른 분들도 보시는 분들도 좀 이렇게 따라 하실 수 있는 분들 좀 따라 하시라고 아무것도 안 붙였습니다. 좌표 C 메이저로 이렇게 놨고요. 한개 소절씩 좀 이렇게 불면서 설명을 드려볼 건데 그 전체적으로 그좀 텅잉을 조금 절제하면서 밴딩이라는 기교를 좀 많이 써보려고 해요. 그래서 좀 상행할 때 또는 하행할 때 쓰시는 꾸밈음도 좀 적용을 하면서 멜로디를 반복되는 멜로디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같은 멜로디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그래서 좀 같은 멜로디로만 계속 불다 보면 이게 뭐 멜로디 악기에서는 표현이 덜될 테니까 멜로디 조금씩 멜로디를 반복되지 않게 조금씩 조금씩만 이렇게 페이크 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만 이렇게 맞춰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첫 소절 보시면, 자,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을 잘 모르나 보다. 자, 이 소절에서 보시면, 여기를 끊어야 될지, 그 다음에 이어 부르셔야 될지. 자, 요거, 제가 생각할 때는 끊으셔도 잘 어울리고, 이어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복이 되는 멜로디가 많으니까, 끊어도 보시고, 이어도 보시고, 이렇게 해서 조금 느낌을 다르게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끊으신다고 하면, 끝에 음을 데크레센도를 길게 좀 잡아주시고, 크게 부르셔서 짧게 잡지 마시고, 작게 부르시면서 길게 좀 잡아주시는 게더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당연히 들어가실 때, 크레센도로 좀 작게 부르셔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요런 쉼표들 다 무시하고 이어서 봅니다. 자, 앞 소절 보시면, 자, 솔솔라도 미레 뒤에 렐레 다 빼버리고 레 하나만 갈 거고요. 자, 솔솔이 계속 겹치는데 말씀드린 대로 멜로디를 조금씩 다르게 부르려고 하다 보니까 자, 이 부분은 길게 한 박자로 부를 거고요. 솔을 이 부분은 원래대로 솔을 두 개를 불어볼게요. 자, 그래서 솔솔라도 미레 솔라 솔라도 미레 올때도 미에 텅잉 밴딩 따우 이렇게 적용하셔서 솔라도 따으레 하고 데크레센도 잡습니다. 자, 불어보면 자, 이렇게 잡았고요. 자, 그다음 소절은 자, 크레센도로 만들으실 거고 자, 이거 무시하고 이어갑니다. 도도도 라솔 내려올 때 라를 조금 길게 잡아주시면서 하행할 때 쓰시는 꾸밈음 라샴나 적용해서 라, 라샴나, 솔. 이렇게 잡아볼게요. 자, 뒤에 음은 마찬가지로 데크레센도를 좀 길게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 소절 똑같은 멜로디지요. 가사만 바뀌었습니다. 요게 계속 많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자, 이 부분은 원래 있는 대로 솔을 두 개, 드드라 도미레 이렇게 잡을 건데, 이 부분도 뭐 똑같이 부르셔도 상관없지만, 자, 이 부분도 다르게 보신다라고 하면, 도미레, 도를 한번 끄듬을 더 텅잉을 해주시고, 도트미레 이렇게 잡으시면 조금 달라지겠죠. 솔솔라 도도미레 하고 여기 또 데크레센도로 내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아봤고요. 솔솔 두개 원래대로 했고 도도미레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미레도라 파로 올라갈 때 텅잉 따우 잡으시면 되고요. 미레도 크레센도로 오실 거고 안 끊고 이어갈 겁니다. 미레도라 따음이 도도로 있는데 자, 도도를 부르셔도 괜찮고요. 뒤가 많이 비니까 도를 끌고 오시다가 도레도 자, 위에 하는 위에 도레도로 올라갔다 내려올 겁니다. 자, 그러면
꾸미몽 도에서 레를 올라갔다 올 때는 사목타부 판키를 쓰시라고 했죠. 자, 레샵에 해당하는 부분을 살짝 건드려 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도, 도레도. 자, 이렇게 불었습니다. 이렇게 잡아봤고요. 자, 다음 소절 또 똑같은 멜로디가 반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는 자, 반음으로 한번 써볼게요. 꾸밈음 상행할 때 쓰시는 파샵을 적용해서 요 앞에 솔에다가 파샵으로 바꿔서 파솔라도 미레. 자, 이렇게 가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드르르 보시면 되죠. 드르라도 미레. 여기 역시나 따으레 갈 거고, 자, 요 부분에서는 이어볼게, 이제. 위에하고 조금 다른 느낌을 주게 이어보겠습니다. 미래, 끌고 오다 이을 거니까, 자, 레를 한번더 텅잉을 주시면서, 트미레로 연결을 해볼게요. 트미레도. 그러면, 파솔라도 따으레, 트미레도, 트미레도, 라도도도, 라솔. 자, 라솔에는 꾸밈음 똑같이 적용을 해볼 거고, 안 쉬고 이어갈 겁니다. 자, 이렇게 이어서 물어봤어요. 자, 이렇게 이어서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보실 때 내려놓으시는 게 좋겠다 그러면 다 내려놓으셔도 좋고, 제가 생각할 때는 계속 이 멜로디가 똑같은 게 이렇게 반복이 돼서 오다 보니까 계속 똑같은 느낌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쓰시는 기교도 또는 뭐 멜로디도 조금씩 다르게 불어주실 수 있으면 훨씬 더 나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소절 또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소절도 또 똑같아요. 그래서, 자, 이 부분은 길게 또, 맨 위에서 했던 것처럼 길게 한 박자로 불어보고요. 자, 도미레를 또, 도, 트미레 해서 도한번더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내려놓으셔도 좋고, 이어도 좋습니다. 자, 파, 라에서 파로 올라갈 때, 따, 미, 도로 올 거고요. 텅잉 밴딩 적용하시고, 도를 끌고 오시다가, 자, 요번에는, 도, 아까는 레도를 썼어요. 요번에는 도, 라도로 한번 써볼게요. 도, 도라도 하셔도 좋고, 도라도 하셔도 좋고요. 뒤에는 비브라토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도도라도의 비브라토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더 불어보면 파솔라도 따으레. 저는 내려놨고요. 미레도 작게 불어서 미레도라 따으미 도도라도의 비브라토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적용하셔서 연습해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까지를 이어서 부를 겁니다. 자, 이 쉼표 무시하고 도도레미솔라 랄라시까지 갈 건데, 자, 도도로 도도레미솔라로 올때 솔에서 라를, 자, 꾸밈음 적용하셔서 도도레미솔트르의 비브라토로 연결을 할게요. 비브라토를 부시다가 랄라시, 자, 통잉 주시고 드드 아의 비브라토. 자, 이거는 립밴딩으로 넣어볼게요. 그렇습니다. 자, 도도레미솔트르의 비브라토에 가다가 드드아의 비브라토. 자, 그래서 자, 상행할 때 쓰는 꾸밈음에 비브라토 적용했고, 자, 밴딩으로, 립밴딩으로 해서 비브라토를 적용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이어서 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당신을 만나서, 자, 여기는, 자, 제가 그
노래를 이렇게 잘 몰랐었습니다. 뭐 불러보니까 노래는 엄청 좋던데, 그래서 노래는 제가 잘 이렇게 음을 잘 못하도 이해해 주시고요. 자, 라시도도도시락 시솔라 올 때, 자, 라시도에 역시나 밴딩 주셔야 되겠죠. 라시따우 주셔도 좋고, 라시아우드드시솔따우. 자, 뒤에 있는 라는 텅잉뱅뎅 주시면서 데크레센드로 줄여야 되니까 뒤에 얼른 작게 줄이시면 될것 같아요. 라시 아으드드시 솔따으 하고 줄일게요. 자, 이렇게 불었습니다. 자, 이 부분도 만약에 글리센도를 적용하신다 그러면, 자, 미나 레부터 쭈르륵 빨리 올리셔서 라시 아으드드시 솔따우. 자, 글리센도까지 적용을 해보면 자, 뒷부분은 따우 밴딩에 얼른 데크레센도로 작게 잡았고요. 자, 다음 소절, 고맙소, 고맙소. 자, 고맙소 앞에 고맙소를 하시고, 비브라토로 연결하다가, 두 번째 고맙소 할 때는, 솔, 솔라레. 이렇게 끄듬을 또 앞에서부터 불고, 자, 이 쉼표 있는 데서, 이 쉼표부터 부시다가, 솔, 끄듬 붙여서 솔라레. 이렇게 해서 내려볼게요. 자, 두 개를 같이 부르실 건데, 솔파미의 비브라토로 가다가, 솔, 솔라레 하고 끄듬 한번 더 붙여볼게요. 자, 뒤에 음은 숨쉴 거니까 작게 부시면서 얼른 데크레센드로 내려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불었습니다. 비브라토로 갔고. 자, 시작하는 고맙소도 작게 불어주시고요. 씩씩하게 불지 마시고, 작게 크레센드로 불어주시고, 비브라토로 가다가, 솔, 솔라레, 이렇게 했어요. 솔, 트라레 했고, 레도 작게 불면서 데크레센드로 줄였고요. 자, 그 다음에 늘 사랑하오, 솔, 미로 가니까 당연히 밴딩 주셔야 되겠죠. 솔, 따으 할게요. 솔, 따으, 레, 도, 라, 도의 비브라토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똑같은 멜로디가 오네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위에서 하셨던 뭐것 중에 긴박자 하나로 보시든 파샵을 적용해서 트르 하고 보시든 솔솔을 보시든 적당한 거를 또 하나 잡으셔서 또 오는 멜로디하고 똑같지만 안 되게 좀 잡아보시고 뒤에도 미래도를 끊어가실 건지 이어가실 건지 생각을 하시고 이어가신다 그러면 레, 트미레도 가시고 끊어가신다 그러면 레를 길게 데크레센도로 잡으시고 미레도를 크레센도로 작게 부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자, 앞에 파샵을 적용할게요. 지금은 내려올 때 라솔에도 또 똑같이 라샵라솔을 넣는데 자 굳이 안 넣고 라 도로 올라갈 때 밴딩으로 라 아으드드 라솔 하고 그냥 꾸밈음 안 주셔도 됩니다. 자 다음 소절 자또또 똑같이 옵니다. 이번에는 텅잉 두개 적용을 해볼게요. 자그 다음에 데크레센도로 내려보겠습니다. 뒤에 마찬가지로 도, 도라도의 비브라토로 마무리했고요. 라파는 따우 밴딩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또 똑같은 게 옵니다. 자, 이 계속 같은 멜로디가 반복이 되는데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잔잔하게 부드럽게 좀 톤을 잡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텅잉도 좀 부드러운 텅잉으로 잡아가시고 자, 긴박자로 불어볼게요. 자, 이어갈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라솔에 꾸밈음 안 넣고 아까처럼 밴딩으로 그냥 라도를 밴딩으로 처리를 해볼게요.
그룹으로 한번 처리를 해봤고요. 자, 계속 뭐 같은 게 겹치니까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네요. 이번에는 이제 내려놓게 끊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자, 파샵솔 적용해서 트루로 불겠습니다. 되는 소절이죠. 자,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나이 되어서 또 나옵니다. 자, 도도레미솔트르의 비브라토로 연결을 했었고요. 랄라 시까지 불었었죠. 도도레미솔트르의 비브라토로 가다가 드드 아으 하고 이 밴딩으로 비브라토로 연결을 했었습니다. 자, 소리를 그래서 지금은 상행 꾸밈음을 주면서 비브라토를 줬고 텅잉에 리밴딩으로 가면서 비브라토를 줬어요. 그래서 끝에 소리를 크게 잡지 마시고 작게 잡아주시고 비브라토로 연결을 하시는 게 훨씬 듣기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불어봤고요. 자, 그다음에 당신을 만나서 자, 랄라 라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리센드로 올라오셔도 좋고 자 라를 한번더 해서 라를 두 번을 불러서 랄라시 아으 이렇게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랄라시 아으 드시 솔따으 하면서 데크레센드로 얼른 내려놓으시라고 했죠. 두 가지를 다 불어봤습니다. 랄라시 아우르도 불어보고, 자, 글리센드로 레부터 이 라까지로 줄을 올려도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맙소 하고 비브라토로 연결하다가, 솔, 솔라, 레, 이렇게 솔, 트라, 레 하면서 바로 줄였습니다. 자, 늘 사랑하오, 솔, 따우. 가다가 도라도로 비브라토 마무리했고요. 자, 그다음에 후렴구가 한번 더 나와요. 못난 나를 만나서의 미를 좀 짧게 불고 도를 밴딩으로 올라갈 건데 따읏이 할 건데 조금 짧게 불고 요 따읏가 길어야 되니까 도레미 따읏이의 비브라토로 마무리를 할게요. 자, 그래서 미래 도올때 파를 꾸밈으로 주셔서 파미레 도레미 따으시 이렇게 잡으셔도 될것 같아요. 자, 파를 꾸밈으로 썼습니다. 밴딩 넣고요. C의 비브라토. 자, 긴 세월 고생만 시킨 사람. 미미솔랄랄라. 자, 미를 긴 박자 하나로 잡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미솔랄랄라 솔라솔미. 자, 이렇게 오죠. 여기서 솔은 빼버리고 자, 솔에서 라로 올라갈 때또 솔에서 라로 올라갈 때 밴딩으로 리밴딩으로 처리를 해볼게요. 미솔 아우드드 솔 아미로 바로 내려올게요. 솔을 빼버리고 자, 뒤에 비브라토 짧게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미를 길게 불었고요. 하나만 불었습니다. 미 하나만 길게 불고 미솔 아우 드드 솔 아우 길게 불다가 뒤를 작게 줄여줬어요. 라를 아우 미에 비브라토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불어봤고요. 자, 이런 사람이라서, 이런 사람이라서, 자, 미에서 도를 좀 붙여주시면서, 밴딩, 텅잉,
미아우. 자, 요 부분에 보시면 위에도 있었던 부분인데 미따우시 하셔도 좋고, 미에서 도로 올라올 때 슬라이드라고 하는데 프로 연주자분들께서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기교예요. 미에서 도로 올라올 때 글리센도를 적용하셔서 미파솔라시도 올라오시면서 밴딩을 적용을 하시면 슬라이드라고 얘기하는 기교입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실 수 있으면, 자, 미에서 도까지를, 자, 쉬는 바꿀 수가 없으니까 미파솔라도, 미파솔라도가 올라오는데 지금은 밴딩을 쓰지 않았고 이렇게 올라오면서 밴딩을 주시면, 그러면 이렇게 해서 미에서 도까지를 글리센드로 쭉 올리면서 밴딩을 주시면 슬라이드라는 기교예요. 그래서 사용을 하실 수 있으면 한번 연습해서 사용을 해보시고, 잘안 되시면 위에서처럼 미, 따우시 작게, 텅잉 밴딩을 주시더라도 너무 크면 거슬리니까 작게 이쁘게 잡으셔도, 미, 따우시 비브라토. 자, 파밀리에 갑니다. 자, 이렇게 쓰셔도 됐고, 글리센드로 올라가면서 밴딩을 또 한번 줘보실 수 있으면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미안해, 미안하고 아픈 사람까지 이어서 부르실 건데, 미미솔라 올라올 때 미미솔 따우 하고 잡고 갈게요. 안 끊고 따우 끌고 가다가 도로 올라갈 때 밴딩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밴딩 아우 드 비브라토를 넣고 가시다가 아우 드 라솔로 내려올 때는, 자, 위에서 낮은 음 라솔로 올때 라샴나 꾸밈음 주신 것처럼 라 라샴나 솔 이렇게 꾸밈음으로 적용을 하고 데크레센드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미미솔 따우 아우 드 라 라샴나 솔의 데크레센도. 자,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미미솔 따우드 아우드 랄라샴나솔, 여기에 데크레센도로 잡았고요. 자, 그 다음 나 당신을 까지인데, 자, 라가 하나만 있죠. 자, 뭐 끊지 마시고 이으셔도 될것 같고, 따으에서 요 라처럼 끌고 오시면 될것 같아요. 따으 드드 시로 올라갈 때는 립밴딩으로 해서 비브라토로 마무리를 할게요. 따으 드드 아으 하고 비브라토. 이렇게 불었습니다. 자, 따을을 좀 작게, 통이 밴딩을 크게 가지 마시고, 따우에서 끊어질 듯, 안 끊어질 듯좀 끌고 가시다가, 드드, 아우, 비브라토. 뒤에 이제 위에 살아가겠어. 라시도도도, 솔라만 있지만, 자, 위에서처럼 시솔라로 바꾸셔서, 자, 요거 하나를 시로 바꾸셔서 시솔 따으 하면서 줄일 겁니다. 자, 올라가는 거 글리센드로 올리셔도 좋고 랄라 시 도우로 부르셔도 좋고요. 자, 랄을 하나 더 붙여서 랄라 시 불었고요. 자, 이번에는 글리센드로 불어봤고요. 자, 계속 똑같은 멜로디들이 이제 반복이 돼요.
자, 솔파미 비브라토로 주시다가 솔트라레에서 솔을 하나 더 붙였죠. 자, 바로 줄여주시고. 자, 함께 갑시다. 자, 솔 따으레 도라도 갑니다. 부럽고요. 뒤에 고맙소가 한번더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반주가 죽어요. 그래서 좀 작게 천천히 길게 솔파미 가지 마시고 솔파미 솔솔라레. 자, 이렇게 천천히 잡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크지 않게 마지막 부분에 반주 소리도 작으니까 소리도 좀 작게 잡으셔서 앞에 음 길게 길게 잡으셔서 뒤에 비브라토로 마무리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노래가 되게 잔잔하고 부드럽더라고요. 그래서 텅잉도 좀 부드럽게 쓰시고 밴딩을 좀 많이 써봤어요. 알토라 음역대를 너무 낮게 부를 수는 없고 그래서 좀 높은 음들이 좀 이제 거슬리지 않게 좀 밴딩이라는 기교로 좀 이렇게 잡을 수 있게 보시는 게좀 나을 것 같아서 밴딩을 좀 많이 써봤고요. 멜로디가 계속 비슷한 게 많이 나오니까 조금씩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잡아보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노래, 플레이는, 제가 몇번 불어봤는데 노래도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 곡을 올려드리고, 뒤에 바로 제가 이 마이크도, 핀마이크도 좀 한번 대고, 지금 영상은 이제 핸드폰으로 그냥 이렇게 녹음을 하는 거다 보니까 연습하시는 영상 만들어 드리는 거였는데, 노래가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 영상 올려드리고, 바로 뒤에 연주하는 영상을 하나 붙여서 그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하시는데, 저 참고들 하셔서 연습해 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포크박이었습니다.